20세기 미소년. 네. 앞에 가주시고요. 사진 찍으셔야죠. 앞에 보세요. 네. 좀 보여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어색하죠? 가서. 네, 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동을 좋아하죠.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아, 네. 다 찍으셨나요? 네, 그럼 오른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정말 묘한 조합인 것 같습니다. 네, 고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의자를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 들어가실 거예요? 아, 그럼 서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소년 다섯 분들을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토니아 씨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세기 미소년에서 네, 하체과 단지의 외국인 멤버를 맡고 있는 토니아입니다. 이렇게 또 시즌2를 맞이하게 돼서 여러분들께 새롭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오늘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20세기 미소년에서 하체과 단지에서 네, 고급스러움을 맡고 있는 천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라고요? 저기 맞습니다. 뒤통수도 한번 보여주세요. 고급스럽죠? 네, 정말 고급스럽다. 청담동에서. 네, 안녕하세요. 하체과 단지의 잭을 맡고 있는 윤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오늘 기자 간담회입니다. 네, 저 기자 간담회는 간단하게 하는 거 간담회입니다. 간담회. 반갑습니다. 저는 20세기 미소년 하체과 단지의 핫2를 맡고 있는 문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Thank you. 안녕하세요. 저는 20세기 미소년 하체과 단지에서 갓을 맡고 있는 네, 신이네요. 신이에요, 신. 갓이에요. 네. 오늘 시즌1 때보다 더 많은 기자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좋은 이야기, 좋은 사진들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최종 의자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 제가 허리가 길어서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자, 어떻게 되래요? 자, 본인 소개! 본인 소개도 좀! 저요? 네, 본인 소개도 좀. JTBC 아나운서 강정입니다. 아, 너무 미인이셔가지고. 네. 아, 맞습니다. 결혼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참고로 제 6학년 때 GOD에. 6학년이요? 네. GOD에. 프라이데이 나이트 쳤습니다. 수학여행 때. 정말 팬이셨어요? 네, GOD 때. 이 자리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프라이데이 나 음악 되나요? 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갖다 드릴 테니까요.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쪽에 계시는 기자님. 안녕하세요. 경기TV 포커스 조혜련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시즌1이 많은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기분이 어떠셨을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기분이 어떠셨을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휴식 기간 동안 또 어떻게 보내셨고 시즌2를 준비하시는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각오는 어떻게 다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처음 알겠지? 일단 그 시즌1 사람한테서 소감 중간에 쉴 때 뭐 했는지 시즌1은 사실 저희도
잘 될 줄 몰랐잖아요. 정말 저희끼리 일단 만나서 뭔가를 해본다는 데 의의를 두고 이제 저희들이 그냥 뭐 사랑을 받으려고 한 것보다는 우리끼리 뭔가에 정말 호흡이 좋고 뭔가에 빠져가지고 뭔가를 해보다 보니까 그 봐주시는 분들도 같이 빠져서 네, 재밌게 잘 좋게 봐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네가 얘기해. 다음 질문 중간에? 아, 중간에 저희 쉴 때요. 쉬면서 뭐 하고 지냈는지. 저희 또 각자 또 원래 그 혼자 이렇게 활동했던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 뭐 원래 하던 활동을 또 열심히 하면서 또 20세기 시즌2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사실 시즌2를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니라 제작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거라서 저희는 이제 각자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시즌2 첫 촬영을 했어요. 그 1회 촬영을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딱 할 때 조금 또 우리가 또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시즌2도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담감은 좀 있잖아요. 아, 부담 있죠. 왜냐면 제작진들이 네. 시즌1 때 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마지막 회에서나 할 수 있는 이벤트적인 특집성을 굉장히 너무 많이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그거에 못지않게 뭔가 좀 더 일을 더 크게 벌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담감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명호 씨 고급스럽게 좀 표현 좀 해주시면. 아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20세기 미소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 3의 전성기로 또 발돋움을 하고 있고 또 쉬는 동안 어디가? 네? 어디서부터?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예. 네. 네.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예. 네. 앞으로 이제 열심히 시즌2 열심히 해야죠 또. 근데 네. 세상에 그 연예인들 전성기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도대체? 하늘이 내려주신다는. 아, 하늘이요? 데이디가 정해준 거네. 네. 제 3의 전성기 맞아요? 아, 명훈이요? 네, 명훈이요. 제 3. 첫 번째가 그러면 제. 네. 뭐 쉬는 동안에 이제 또 이제. 네. 또 러브콜도 들어오고 있고. 아니 제1회 전성기가 언제였냐고요? 네? 제1회 전성기. 1회 전성기가? 제1회 전성기는 이제 하모하모 데뷔했을 때. 하모하모가? 예. 하모하모. 예. 제2회 전성기. 하모하모. 왜냐면 제가 꿈을 이뤄준 거니까. 제만족이죠. 제만족이죠. 제2는 이제 히트송. 에너지. 히트송. 히트송 아니었을 때. 자작곡으로 1등 했을 때. 본인 예능에서 막 떴을 때 그때는? 그때는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때 아 제 4의 전성기네요 그러면. 예 예. 아 그때 인생의 전성기가 몇 번이야 도대체? 네, 전성기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예. 제가 봤을 때 천명호 씨가 본인의 전성기가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네네. 정리 좀 하고 얘기하세요. 네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분이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전성기 아직도 쭉. 있는 걸로. 예, 계속 네. 예, 열심히 그만큼 열심히 이제 해야겠다. 네. 선영 씨 이렇게 턱을 마이크 붙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버릇이다.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저 관심. 예.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다 됐나요? 저의 질문 네, 대답을 저기 그럼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핫제 가다지 프로젝트로 정했습니다. 부제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집상 많이 보여주셨고 보여줄 게 없을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뭘 보여주실 차례인가요? 토니 씨? 사실 저희가 이제 시즌 1 때는 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저희가 그냥 회의 때 얘기하다가 그래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또 공개방송도 해보고 뭐 캠핑도 해보고 심지어는 뭐 불의 명곡을 또 나눠서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이렇게 좀 하게 됐는데 시즌2에서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미리 계획을 짠 후에 좀 더 프로젝트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시즌1 때는 생각 없이 했나요? 아 시즌1 때는 좀 즉석에서 한 것들이 많죠. 그 전주에 이제 그 다음 주를 네. 아이디어를 내고 계획을 짜니까 오히려 좀 저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계획을 짜려면 오늘 또 저희가 짜야 다음 주를 녹화를 또 뜨니까 어차피 시즌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 미리 생각을 해놓으신 게 많은가 봐요, 토니 씨.
아, 저는 그 잠시 쉬는 기간에 과연 하체카달지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기대해도 됩니까? 네, 기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가지 뭐 또 던질 소스라도 일단은 뭐 사실 저희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제 음악이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음악에 대해서 또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 물론 뭐 할 수 있어라는 곡으로 저희가 도전을 했었지만 이제는 좀 저희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음악에 한번 좀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네, 다들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여기 기자간담회 오기 전에 블로그를 많이 이렇게 찾아봤더니 다섯 분들의 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또래죠. 오라버니들의 새로운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팬들에 대해서 팬들을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거 생각하시는 거 있으신지. 일단 저희가 팬들을 위해서 이제 누드집 쪽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자체가 자신이 없어가지고 예. 아, 저희 팬분들이 지금 아, 안 된다고 네. 예, 예. 아, 팬분들이세요? 어머, 기자처럼 앉아있어요. 아, 기자분 아니었어요? 기자분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아, 요즘 다 이걸로 하시니까 네, 설마 기자분들이 안 된다고라고 예. 예. 내가 뭐 어쨌든 농담이고 사실 팬들이 원하는 아까 토니 씨가 얘기한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냥 저희 또 목소리로 뭔가 다른 어떤 그런 음악이나 뭐 이런 아니면 뭐 공연이나 이런 쪽을 더 원하지 않으실까. 근데 그거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저희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아, 그렇죠. 방송에서 이제. 방송에서? 뭔가를. 방송에서 뭘 보고 싶어 할까? 연구를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이따가 저녁에 저희가 한번 또. 여쭤볼까요? 네. 네. 뭐 보고 싶으세요? 아까 막 손 저으신 분 네. 있잖아요. 네. 뭘 보고 싶으세요? 오라버니가 이건 했으면 좋겠다. 그래, 저 분홍색 옆에 계신 분. 콘서트. 그리고 팬들과 함께하는 캠프 같은 거. 캠프. 아, 팬들과 함께하는 캠프. 아웃도어 캠프 어떠세요? 점점 일이 더 커지는데. 팬들과 하는 캠프 콘서트.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달갑지 않은 반응인데. 아니, 좋죠. 좋으신 거 맞죠? 좋은데 또 일이 또 커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은주원 씨가 갑자기 얼굴빛이, 낯빛이 어두워지면서. 아닙니다. 원래 어두워요, 저. 캠프하려면 또 야구르트 또 몇천 개 저희가 막 이렇게 드려야 되고, 막 아침에 그런 게 있거든요. 아, 네,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야구르트 계속 허리가 되게 아파요, 이게. 서른 한 중반 되니까 캠프가 잘 안 되더라고. 어쨌든 뭐. 즐거운 마음으로 제니 씨 간이 안 좋아지는 소리. 네. 미소년들이십니다. 네. 간 얘기하시고 이러면 좀 네. 당해. 저 죄송한데 그 자제해 주세요. 간 얘기 좀 제 앞에서 좀 예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 순대 얘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네. 아무도 지금 아무도 생각하는데 너한테 왜 그런 거야? 네, 그럼 계속해서. 내가 또 어쩌고 있었어. 이렇게 또 재밌게 네. 네, 하는 거죠.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최근 QTV 신순 정리를 통해서 하체카달지 멤버로 가수 홍진영 씨를 선택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팀에 새로 영입하고 싶은 멤버가 홍진영 씨를 뭐라고요? 선 가수를 영입하겠다고. 아, 일단 지원 씨, 지원 씨는 알았었어요. 네, 예. 아, 판넬로 이렇게 함께 했었어요. 그때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나머지 멤버도. 홍준 씨가 1위를 뽑았어요. 왜? 왜? 예? 왜? 그 이유는 수정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멤버 누구 영입하고 싶으신 분 있으신지 그게 주요. 순정녀 중에서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아무나. 아무나. 이 지유? 안 되나요? 아나운서는 어떻게 저희 팀에 들어섰나요? 뭐 같은 계열사니까 될 수도 있겠죠. 어? 그래요? 네. 전명호 씨,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럼 저 말고. 없어요. 누구 있어요, 지효 씨? 우리 팀에 영입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더, 일단, 하체가 날지 이름도 길어. 지금도 누굴 넣어서 이름 더 길게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또 영입하고 싶은 생각 있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지금 다섯 명이 딱 좋아요. 딱 좋죠. 저는 만약에 한다면 네. 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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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우 괜찮아요? 태우 괜찮아요?
태우 뭐 태우 힘들 수도 있어요. 네? 힘들 수도 있어요. 처음으로 우리한테 정색하는데요? 데니가 처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그럼 없던 걸로. 네. 왜냐면 태우가 그러니까 태우가 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와 성격이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게 결국엔 안 좋다는. 아니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안 좋은 이유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 태우가 들어오면 태우가 이제 막내죠. 우리가 세상 어리니까 우리가 태우한테 끌려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우리랑 안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우리가 항상 모이면 이런 얘기 꼭 하잖아요. 네. 우리는 참 성격들은 좋은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럼 우리랑 못 어울리는 성격은 성격이 모나거나 모나 아니 모나잖아요. 태우 성격 좋아요. 성격이고 화끈하고 좋아하고 좋아 착하고 예의 바르고 그럼 잘 어울릴 좋은데 키도 크고 근데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요점이 뭐냐면 요점이시네요. 네, 요점이 뭐냐면 태우가 굉장히 그 욕심이 많은 친구 아니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자 어떤 걸로 하죠? 어떤 걸로 어쨌든 태우는 안 되는 걸로 김태우 씨는 아닌 걸로 네네네 네, 그럼 계속해서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너무 잘 알고 계신가 봐요? 기자님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디 계시나요? 어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마이스타의 이민한자라고 합니다. 난 한 자리에서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그 어쨌든 지금은 21세기고 프로그램은 20세기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다섯 분 역시 20세기만의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고 근데 지금 이 21세기에 왜 이 다섯 분이 굉장히 아직까지 인기가 많고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까 좀 자체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아까 영입하고 싶은 멤버 없다고 말씀을 했지만 혹시 뭐 일회성으로는 초대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초대하고 싶은 연예인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태우예요. 뭘 이제 늦었습니다. 대리씨. 태우. 이미 뭐 일회성 태우랑은 안 맞는 걸로. 아니 태우가 안 맞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애가 두 명이고 애 보느라 바쁘고 아니 그러면 애가 나오는 유부남은 가수하면 안 됩니까? 아니 가수를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우리랑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아 근데 태우씨 괜찮아요. 태우 사람이에요 저는. 네 대디씨하고도 되게 제일 친하고 네 그럼 네 가장 또 유대관계가 좋고 어때요 그 우리가 시즌1이 네. 이렇게 좀 사랑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MC 하시네요. 갑자기 아니 MC가 저기 계신데 아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도 그 90년대 어쨌든 아이돌 그룹으로 이렇게 활동을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많은 분들에게 얼굴을 알리게 됐고 그리고 그때 다들 정말 많은 인기를 또 누렸던 친구들인데 한 거의 근 20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데뷔하고 나서 근데 그 사실은 우리 그 프로그램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추억 얘기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면 하기도 하고 정말 30, 30대 중반의 친구들끼리 뭔가 정말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진짜 즐거우면 막 웃고 약간 억지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가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자연스러운 웃음?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정말 그때 1세대 뭐 아이돌로서의 H.O.T 막 정말 신비주의 막 이런 걸 해왔던 친구들이 자 방송에서 뭐 자기 이미지 생각한다고 뭐 이렇게 뭘 거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다 내려놓고 정말 시청자들이 즐길 수 있게 막 웃음을 드리기 위해서 막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보여드린 것들을 되게 좋게 봐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다음 질문 그 연예인 다들 나이가 36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아, 로컬 질문 대답 괜찮으셨어요? 네네네. 네 유부남이 될 생각은 없으신지. 가장 기대돼요 사실 토니아 씨는. 네? 가장 기대가 돼요 대답이. 계획 없으세요? 우리 같은 식구들끼리. 네. 아 저요? 뭐 아시겠지만 네, 저는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한 39, 40 정도를 항상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저희끼리 얘기하면 항상 좀 39, 40 정도의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40을 지나가면 너무 늦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다들 좀 일에 더 욕심이 많이 있지 않나. 그리고 저는 사실 결혼 같은 경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지금 저 하나 챙기기도 너무 쉽지가 않은데 가정이 생긴다는 건 너무나 큰 또 책임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 뭐랄까 있는 자의 여유가 좀 느껴지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네, 여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천명훈 씨. 저는요? 네. 저는 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뭐 러브콜을 보내주신다면 얼마든지 예, 우리 아나운서님 뭐 괜찮으시면 같이 커피 한 잔. 네, 저도 그 사람 많아서 왜 저쪽 가서 얘기할까? 네. 너 진짜 미친 거 같은데 야 기자 간다며 기자 간다며 제가 기사 쓰시고 계셔 개그 아니 뭐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해 개콘 개콘 나 지금 한번 해본 거야. 아 나 정말 너무 하고 싶었어 이거. 아, 죄송합니다. 개그 소재입니다. 아, 예,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정말 아, 좋아하시는 분만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 대화하면서 예, 그걸 생각했습니다. 정화하고 뭐 몇 살 몇 살 이렇게 정한 건 없고요. 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독하시잖아요. 아니 뭐 얘기를 그, 심지어 이름도 안 부르고 그냥 승윤이 째려보시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희준 씨는 어떻게 이렇게 넘겨주셔야죠. 희준 씨는 어떠세요? 전 넘겨요 그냥.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이게 더 이상해졌어. 더 이상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뭐 네. 그냥 저는 뭐 너하기에는 아직 이런 거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뭐 추후에 생각해보는 걸로 네. 이렇게 정리하죠. 네, 진솔한 대답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진솔하게 대답하신 거예요, 네. 정말. 그렇죠. 아, 누가 봐도 이르잖아요. 아마 쌍욕할 거예요. 뭐 내가 이런 얘기 하나. 나 정말 우리 팀이 너무 좋아. 정말 성격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아, 다 좋아요. 네. 태호 좋아요. 태호가 제일 좋아요. 정말. 김태호는 시즌2에도 등장하는구나. 시즌2에도. 네, 문희준 씨 대답이 궁금한데요. 네. 저는 사실 항상 그 여자분을 만날 때 결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깊게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계속 못했거든요. 근데 결혼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렇게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결혼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게 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1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사랑과 전쟁이라는 프로를 보다 보면은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을 때 또 어떤 분과 결혼을 해야 되나 계속 그 결혼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 잘해. 아 지원 씨한테도 또 많이 또 얘기를 듣고 공부 많이 해서 사실 저는 한 40 정도에 하고 싶은데 저희 팬클럽도 주니스트 친구들이 마흔에 못하게 하세요. 그 팬분들이랑 하면 되잖아요. 예? 팬분들과 의자왕처럼. 근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게 안 돼요? 저는 항상 이렇게 선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팬들과 이렇게 딱 있는데 맞아 그게 중요해요. 예, 누구랑 결혼하게 되면 가까워지는 순간 갈아탄다? 아 그래요? 가까워지는 순간? 아닌가요? 아 그렇죠. 예. 이 얘기는 저희가 소주 먹으면서 더 뒤에 가서 했어요. 나중에 위험한 발언이었어요. 네. 뭐라고요? 위험한 발언하셨어요. 뭘 했는데요? 가까워지면 갈아탄다는 거 그런 거 좀 위험한 발언. 아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친구들도 선이 있는데. 네, 화내지 마시고요.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원 씨의 그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지원 씨는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사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예예. 데비스 씨. 전 마음이요. 어, 다 마흔이네? 정말요? 우리 결혼도 다 똑같이 하는 거 아니야? 맞네? 합동 결혼식. 합동 결혼식? 죄송합니다. 어, 괜찮은데? 아니,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합동 결혼식? 재밌지 않아? 같이 하고 싶어, 결혼식? 어. 신혼여행도 같이 가고. 그럼 난, 야, 그럼 난 어디 가야 돼? 그냥 여행이라도 같이 가자. 마흔은 안 넘기고 싶어요. 아, 지금 생각해.
지금 생각이 딱 마흔이 딱 39살은 아홉수고 네. 마흔의 연상이랑 연하라. 네? 마흔의 연상이랑 연하라. 아니 그건 상관없죠. 그때 이제 정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연상도 상관없어요? 그럼요. 사랑하면 12살 차이 연상 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화내시면 토니아 씨가 뭐가 되세요? 왜왜 왜? 아니 아니 이분이 자꾸 아니 계시는 토니아 씨는 왜 그냥 뭐 여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을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네. 아, 제 역할은 말을 끌어내는 역할이어가지고요. 네 그러시군요. 최고죠. 네. 결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다섯 분들의 그럼 연애하는 유형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뭐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스타일로 연애를 하시는지.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아니 그냥 네? 개인의 걸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